체감적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뜻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한 추석 지원금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이 참여해서 2만 4천여 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 마 오빠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인데요. 보통 추석 2-3주 전부터 장을 보러 가시죠. 그리고 선물을 사러 백화점이나 마트 등도 많이 들르실 텐데요. 작년보다도 올해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뜻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한 추석 지원금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마 엄빠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8월 31일 대통령 주재 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안건들입니다. 9월 27일까지 황금역 동행축제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는데요. 규모가 꽤나 커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온라인몰, 백화점, 전통시장 등 국내 주요 유통 채널이 참여해서 2만 4천여 개의 제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90여 개의 지역행사가 9월 한 달간 전국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행축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식품, 지역 특산품, 생활용품, 패션, 뷰티,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최대 50% 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프, 티몬, 11번가, 현대홈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87회의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서도 최대 50%의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쇼핑몰뿐만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도 외식업 소상공인 기살리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인 쿠폰 전용 기획전들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제가 URL을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텐데요. 여기서 우리 엄빠님들께서 동행축제에 참가하는 여러 업체 들의 할인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마켓의 경우에는 최대 12% 할인이고 쿠팡도 많이 쓰시잖아요. 쿠팡은 최대 20%네요. 요즘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보실 텐데요. 티몬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최대 50%짜리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네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도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9월 27일까지, 요기요는 20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네요. 배달시켜 드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 쿠폰 적용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인 행사를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검색창에 2023 동행축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buyfesta.org를 주소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상단에 상생 기획전 코너를 누르시면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기획전을 곧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쿠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할인 50%라고 쓰여있네요. 들어가 보니까 베스트 추천 상품부터 여러 상품들이 깔려있는데요. 평소 쿠팡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티몬,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지금 기준으로 타 플랫폼에서도 행사를 계속하고 있네요. 자주 사용하시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도 온에어 쇼핑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요일별로 어느 시간에 할인 방송을 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확인하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품 이벤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동행 제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찜하기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참여 가능한 이벤트인데요. 찜하기를 하루에 최대 5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찜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벤트가 참여되는 아주 간단한 이벤트입니다. 경품은 곰탕 세트부터 편의점 상품권까지 다양한데요.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품 이벤트는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 동행축제에서 구매한 제품의 주문일자, 쇼핑몰, 주문번호가 적힌 구매 내역을 캡처해주시고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증해주시면 참여가 완료되는데요. 이 이벤트는 경품이 더 강력하네요. 스타일러, 청소기, 화장품들이 걸려있는데요. 이번에 동행축제 제품들을 구매해보시면서 이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석 지원금 정책인 2023 동행축제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생하시는 요즘 이런 할인 축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추석 물품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